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택연금을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후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는 안내와 홍보, 그리고 독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스컴은 물론이고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비 충당에 있어서 최고의 상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을 내방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과 교수가요, 한국의 노인에게 있어서는요, 은퇴 생활에 있어서 주택연금이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자 계산을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특히 현재 연5.16% 월복리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보셨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주변에서 온통 주택연금 찬사만 쏟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이 정말로 과연 그렇게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 전에 가입하라고 하고, 그리고 주택연금 이자율 인상 전에 가입하라고 또 독려를 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리기 때문이죠. 먼저 주택가격 하락 전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주택연금액은 소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월 5천원 내지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돈을 받으려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순간 평생 얼마 안 되는 연금액을 수령할 것이고, 매월 받는 연금액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리 흘러도 조금도 더 주지 않고 최초 가입했을 때그 금액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만 지급할 뿐이죠.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 전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정말로 호갱으로 보는 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자율 인상 전에 가입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가입자들은요, 6개월 코피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데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 전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요, 6개월 동안만 낮은 이자,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낮은 이자 혜택을 보고 6개월 후부터는 평생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으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죠. 물론 지금 현재 가입하는 금리 또한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연 5.16% 월복리를 쓰기 때문이죠. 만약 금리가 2%고 가입하면 금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확정 고정금리라면요, 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변동금리거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연5.16% 변동금리를 쓰는 월복리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말을 통해서 고객들, 가입자한테 가입하라고 하는 말은 선동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말에 귀가 솔깃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공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신력을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어떻습니까? 불을 향해 돌진하는 가입자는 평생 일궈놓은 집을 홀라당 날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살아생전에 내가 평생 100세까지 살아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25년, 35년간 상승한 집값을요,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자로 다 날린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자요, 우리 자녀들이 갚습니다. 주택연금의 문제점 중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증료를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무려 두 가지나 공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 당시에 초기 주택가격의 1.5%를 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입 중에 연금 연액에 대해서 0.75%의 그 이자를 떼는데요, 평생 떼는 연보증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의 보증료를 떼는 것일까요? 바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증료를 떼는 이유는 나중에 주택가격 하락 시, 그러니까 최초 예상 대비해서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공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만기 때 아무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는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증료 돌려줄까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택가격이 예상 대비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이 보증료에는요, 주택연금 이자율로 고금리 월복리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자까지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겠죠. 먼저 그렇다면 초기 보증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가입 시 주택가액의 1.5%를 떼는데요. 이 금액은 가입자가 맨 처음에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주택연금의 고금리, 월복리, 이자율로 굴러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9억 원일 때는요, 무려 1,350만 원이 굴러갑니다. 바로 연5.16% 월복리로 굴러가죠. 그렇다면 25년 300개월 경과 후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자는 무려 3,54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원리금 4,890만 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것이죠. 쓰지도 않고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생돈을 무는 것입니다. 정말로 갑질이 아닐 수 없겠죠. 거기다가 고금리 월복리 폭탄까지 맞아야 됩니다. 만약 장수해서 3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초기 보증료의 이자는요, 무려 6,834만 원이고요.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8,184만 원이나 됩니다. 자, 이 상태라면요, 초기 보증료 1,350만 원 대비해서 무려 6배나 더 내야 되거든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큰게 아니라 6배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로 폭탄을 맞은 것이죠. 자, 다음에는 연보증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증료는 0.75%를 뗍니다, 매번. 그런데 어디다 떼는지 아십니까? 연금액에만 떼는 게 아닙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 플러스, 초기 보증료 플러스, 연보증료 플러스, 전체 내지 않았던 이자 감아 돌아갔잖아요. 거기 전체에 대해서 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증 이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붙죠. 그러니 결국 가입자는 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5년간 300개월 경과 후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자는 무려 1억 5,067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 또한 쓰지도 않았고요.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생돈을 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까지 감수해야 되겠죠. 만약 100세까지 살아서 3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연보증료 이자, 원리, 이자는요. 4억 1,637만 원이나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를 합친다면 기대연금까지 25년 정도 살다가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다면요. 두 개만 합쳐도 거의 2억 원 돈, 1억 9,957만 원을 생돈을 내야 되고요. 100세까지 산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총 4억 9,821만 원,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죠. 생돈을 정말로 강탈당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상속인 자녀들이요 해당 주택을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됐는데 6개월 동안 과연 제값을 쭉 받고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불발 시에는 공매를 하게 되는데 공매 손실이 또 예상되겠죠. 만약 공매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제값을 주고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전편 후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처럼 2%의 낮은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험부담금 포함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주택연금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바라고요. 살아가면서요, 이처럼 자신의 자산 관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치를 하는 것이 정말로 수억, 수십억 돈을 버는 방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지원하면서 자신만의 편이 되어주는 폭넓은 전문 지식하고 풍부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신만이 가지는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기술이죠. 그런 것을 겸비한 당신만의, 자신만의 종합자산관리사 주치의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에 해당이 되겠죠.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으로 연락 주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기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참사를 겪는 전편, 후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훌륭한 대안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